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네, 지금 오늘 정말 제가 시간이 돼서 몰아가지고 이번 가을 겨울 시즌에 착용하실 좋은 슈즈들을 지금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꼭 이번에 가을 겨울 시즌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가을 겨울 시즌은 솔직히 한 3, 4개월도 훅 지나가잖아요. 바로 2019년도 오고. 그리고 올해 봄 여름 시즌에도 좀 인기 많았던 제품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아까 이제 바로 이 굿딜 같은 거 추천드렸는데, 지금 이 디자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저는 지금 하이힐 전문 브랜드니까 항상 굽을 좀 많이 강조한 이 아치 라인, 하이힐 라인이고, 높이감이 있지만 그래도 앞에 갑옷이 이게 사실은 한 12cm 될 거예요. 10인데 갑옷이 거의 한3 정도 되거든요. 플랫폼이잖아. 겉플랫폼 3cm. 사실은 그래서 착용감은 한9 정도밖에 느낌이 안 드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힐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많이 좀 부담이 가실 수도 있잖아요. 어떤 힐을 좋아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는 플랫폼 항상 웬만해서 넣어줘요. 네, 거의 없는 게한 디자인 정도밖에 없고 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독특하게 보시면은 둔탁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깎아줬어요. 바닥창도 같이 깎여 올라오죠. 미끄럼만 그대로 있는 거지만 깎여 올라오고, 이거는 이제 약간 오프톱까지는 아니고 약간 핍토예요. 핍토 살짝 뚫려있는 핍토에 보시면은 발등 쪽 올라오기 전에 한번 패턴이 끊어지고요. 원 패턴 하나 나오고 패턴이 여기 두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 한번 따로 나오고, 그다음 이제 갑 하지만 이제 갑옷이죠. 그래서 이 디자인은 사실은 보시면은 뭐 많이 보신 디자인인데, 애측이 이쪽을 깎았어요. 깎은 느낌. 이 느낌이 1차적 포인트고, 전체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웬만하면 그 국내 어디 브랜드도 거의 하나씩은 다 있는 디자인. 근데 이제 가죽 같은 경우는 이게 샘플 가죽이라 제가 이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게 약간 핑키 로즈, 바이올렛 핑키 로즈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핑키 로즈에 바이올렛 느낌이 정말 살짝 들어가서 펄감이 살짝 있어요. 조명은 저 밑에 있긴 한데, 약간 그리고 보시면 리자드 스네이크는 아니고, 리자드 이제 도마뱀 패턴 같이 엠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갖고, 근데 튀지는 않아요. 컬러감이 없거든요. 그냥 엠보만 들어가 있어요. 이 느낌인데, 굽도 사실은 보시면은 뒷굽이 있고, 되게 뒷굽 있잖아요. 뒷굽도 원래 바닥창에 맞춰서 베이지로 가도 상관없어요. 전체 톤이 어차피 보시면은 베이지랑 맞춰서, 이 톤도 사실 베이지 톤에 맞춰서 더 낫거든요. 근데 오히려 뒷굽을 또 컬러감이 너무 블랙이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뒷굽을 블랙으로 이렇게 맞춰줄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베이지가 돼버리면 전체적으로 소위 미술이나 디자인 하신 분들 아시죠? 소위 그 힘이 없다고 했나? 이쪽으로 아직 여기가 자리가 의자가 없어서 소위 힘이 없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샘플이라서 괜찮겠지만 원하시는 제품들은 하나 수제화는 아시겠지만 이거 뒷굽 컬러도 바꿀 수 있다는 거, 바닥 창도 바꿀 수 있어요. 이 라인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만 오픈되어 있고 약간만 오픈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계절 용이에요. 조금만 오픈되어 있어도 이제 한국 분들은 특징이 겨울에 뭐 신지 않냐, 무조건 봄 여름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별로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유난히 한국은 고정관념 하나가 스웨덴은 가을 겨울이다, 봄 여름에도 신습니다, 컬러 비비더이다. 약간만 앞에 뚫려 있어도 봄 여름 아니냐, 초겨울까지 그렇게 못 신지 않냐, 초가을까지 그렇게 못 신지 않냐. 사계절입니다. 패턴 여기 뚫려 있어 보시나요? 다 신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펌프스 아시죠?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펌프스도 혹시 발 타고 내려오면서 팔뚝 다 노출돼 있잖아요. 또다 신잖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더 감싸죠. 더 많이 감싸죠. 예. 근데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스위드 버전도 있고, 이건 제가 이제 그 샘플이잖아요. 근데 샘플용 가죽으로 이 가죽 느낌이 너무 좋아서 샀던 거, 제작을 했던 거고, 이 느낌도 어차피 스틸레토로서 뒤태가 이렇게 좀 이쁘기 때문에 또 뒤태 이쁜 거 많이 하시잖아요. 뒤태 이 뒤태 때문에 정말 많이 좋아하시죠. 그뒤 백지퍼를 백지퍼로 넣었어요. 백지퍼가 정말 짧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열어야 사실 신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특징이 이게 발등이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발등 디자인. 이게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거 있는 분들은 발등이 높으신 분이 있어요. 유난히. 그러니까 발등 뼈대가 각도가 나타났어요. 발등 각도가. 발등 각도가 이렇게 높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은 여기서 걸려서 발이 안 들어가요. 그때는 이 수제화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 패턴을 더 늘려요. 이렇게. 더. 왜 발등이 높여야 되잖아요. 높여서 제작이 가능해요. 기성화들은 이대로 디자인이 나왔으면 어쩔 수 없이 사이즈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35면은 발등 때문에 40, 40으로 올라가요. 그럼 그러면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 발이 여기가 끝까지 안 오겠죠. 길이를 포기하시는데 그때는 막힌 걸 사셔야 돼요. 길이가 발등 때문에 길이를 포기하시면 되면은 이게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발이 여기가 안 이뻐요. 그때는 여기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 발등이 있는 거는 발등 높이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뼈대가 그런 분들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발등까지 보셔야 돼요. 디자인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백지퍼로 되어 있고 백지퍼는 어쩔 수 없이 명품도 조금 명품이 좀 더 좋긴 하지만 디자이너 브랜드 그 명품도 결국에는 너무 자주 신고 오래 신다 보면은 지퍼가 착용하고 가실 때마다 이렇게 내려가요.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내려가요. 왜냐면 여기가 처음에는 뻣뻣하죠. 이렇게 또 이거 샘플이니까 뻣뻣하죠. 이렇게 돼 있다가 자주 신으시면 보시면은 신으면서 자꾸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다 보니까 여기가 헐렁해져서 못 잡아주고 이렇게 살짝 내려가요. 이렇게 이거만 보시면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내려가진 않으니까 네,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 내려갈 거면은 일부러 내려서 신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처음에 사셔서 뻣뻣해갖고 널널하게 신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일부러 내가 이 정도 내려가면 그냥 솔직히 자다고 내려가면 이 정도면 고장 난 거예요. 이 지퍼를 바꾸시거나 슈즈 다시 사셔야 되고 아니면 아예 이걸 내리고 신고 여기까지. 네. 이건 백지퍼더라고. 펄 골드 핑키 뭐 바이올렛 골드 로즈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굳이 컬러 표현하면 네. 미끄럼 방지도 있고 안감도 당연히 저는 다 천연 소가죽 양가죽. 네. 이 디자인 추천드리는 게 보통 이런 디자인으로 한겨울 또 다 신으시고 가죽을 보통 많이 스웨이드로 바꾸시죠. 네, 스웨이드로 많이 바꾸시고 지금 이 컬러 자체도 사실은 봄에도 많이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름, 가을 지금 시즌까지 충분히 신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겨울에 완전히 이 디자인이 마음에 더 신는 분들은 보통은 올 블랙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버건디로 바꾸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스웨이드로 바꾸신 분도 계세요. 뭐 카키, 뭐 다크 브라운, 뭐 인디고 블루, 딥 다크 해가지고 굉장히 원하는 컬러 원단 골라서 에나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디자인은 제가 좀 좋아하는 디자인이라서 심플하면서도 엣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사실은 트렌드 이제 시즌도 안 타요. 시즌도 크게 안 타고 어떤 유행도 크게 안 타고 이 디자인도 착용하시면은 스타일링 잘 낼 수 있는 거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 디자인도 괜찮으세요.